반항 안 해요, 저. 반항 안 했던 것 저기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꽤. 그래가지고 반항하고 제가 이렇게 그닥 뭐 순응하는 쪽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특별히 반항을 하다가 제 뭐 제 청소년기가 그렇게 반항으로 얼룩진 그런 청소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예. X. X.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공연할 때 이렇게 방송할 때라든가 저는 이렇게 대기실의 그 상황 같은 거 연예에 대한 예우가 좀 나쁠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많이 좀 그런 편이에요. 아니죠. 그 당시에는 판단이, 이것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쪽인데, 그리고 나중에 옳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냥 반항이었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후에 생각했을 때, 정말 그때는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반항을 해서, 바로 잡는 게 좋았어, 라고. 그 미래에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손해는 아니에요. 이익 볼 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손해 볼 때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반항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나 반항해야지! 그러고 반항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생각이 있고, 그게 관찰이 되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반항해야지, 그러고 일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반항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정확하게 승부해.